저희 필수템을 공개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에 저는 감기에 걸렸어요. 그래서 감기약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. 뭐냐면 이거고, 이건 목 아플 때 먹는 캔디인데요. 이게 있어야 목이 좀 그나마 촉촉해져요.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니고, 이거는 뿌리는 프로폴리스. 목 아플 때 딱. 그리고 핸드폰 케이스 너무 귀엽죠? 핑크. 제가 인터넷에서 직접 구입한 캐시미어 핸드폰 케이스, 핸드폰입니다. 제 파우치를 가지고 다니는데요. 제가 요즘에 또 이번 컨셉에 맞게 렌즈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다녀요. 그날그날 의상에 따라 렌즈 색깔을 바꾸기 때문에 오늘은 핑크를 했는데 보면은 깜짝 놀랐는데 이 종류별로 완전 달라. 저희 파우치, 전 파우치를 엄청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요. 뭐가 있냐면 일단 섀도우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짠! 이게 다 펄이 들어가 있어요. 섀도우를 꼭 가지고 다니고 굉장히 자기애가 강하죠. 쿠션 팩트, 수정 보기 쉬운 쿠션 팩트인데 제 스티커를 붙여놨어요. 볼 때마다 나 보려고. 입술을 또 빼놓을 수가 없지. 오늘은 간단하게 세 가지만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다 그라데이션에서 바르기 때문에 저는 입술 앞쪽에만 진하고 겉으로 갈수록 약간 연하게 발라주는 게 포인트입니다. 제가 컨투어링 메이크업을 해서 여기도 보시면은 볼터치를 이렇게 했어요. 이렇게 하고 눈도 거의 약간 실제로 보면 연극 분장 수준으로 코를 깎았습니다. 와우. 보이시나요? 그래서 한가는 제가 또 성형을 했네 뭐네, 코를 했네,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성형이 다 이게 쉐딩으로, 또 제가 붙어 있죠? 쉐딩으로 컨투어링 메이크업을 해줘서 가능한 거예요. 샤샥샥 깎을 부분을 깎고 따다다다 슈슈 돌려서 허허허허허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. 아름다워지는 비법이라기보다는 이번 메이크업의 포인트가 이제 컨투어링 메이크업과 렌즈 그리고 그레데이션 입술,